효성이 채용을 하네. 자, 그렇습니다. 야, 자꾸 누구? 효성이. 야, 효성이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뭐 지나가다가 건물에 효성이 써있고 뭐 아니면 그 ATM기에 효성 써있고 이래서 그냥 아 효성이랑 기업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어떤 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오늘 효성의 체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7년 5월 기준으로 재개설 25일이라고 그러네. 아, 2018년 기준으로 26일에 하나 밀렸어. 자, 그래서 1966년에 동양나일론이라고 설립됐는데 거기를 근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화학섬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B2C는 거의 없어요. B2B 기업이라서 맞아 맞아.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효성이라는 이름은 다 알잖아. 그치. 그만큼 좀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에요. 끝났어요. 여기 보니까 세계 점유율 1위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약간 꿀직장이잖아. 어쨌든 그 판매망이 다 갖춰져 있고 창업주인 만우 조흥재 회장은 디스투과학교 출신 재벌 3인 중 한 명이라는 거야. 근데 이 3인이 그 이병철 회장이랑 그 LG 구인영 회장이라고 하더라고. 맞아, 쟁쟁한 분들이 계신데고 이병철 회장의 삼성물산 창업에 사업자금 되고 함께 운영하였던 인물. 같이 처음에 창업을 하고 그다음 빠져나온 분인데 여기 보니까 후에 독립하여 1962년 효성물산을, 1966년 동양나일론을 설립하였다. 이것이 효성그룹의 모체. 66년에 한국타이어, 대전기업 등을 인수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조흥재 회장이 장남 조선 회장이 효성그룹 이어받고 차남 조양래 회장이 계열 분야 한국타이어. 그 맞아, 한국타이어. 조용. 진짜 어디까지 있는 아니 재밌잖아. 응. 조양래. B2B 업계 중에서 진짜 의외로 탄탄한 데들 되게 많아요. 그만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뉴스 검색하니까 회장님들이 다 지금 좀 그 브랜드 이미지 알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이즈 마케팅에? 요새 사람들한테 효성 이미지가 아니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시켜주시는 거죠. 뭐 비자금으로? 기업정보 캐치! 자, 보시면은 신용등급은 우수이고 사원수는 8,000명 정도 되네요. 커요. 그래, 채용 규모가 360명 정도고 이직률이 11.5%. 제조업에서는 좀 드물게 높네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매출액이 연결 세부 제품 기준으로 12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7,700억, 그 다음에 당기 손익은 3,400 정도 나오는데 여기 신기하게 대표자가 두 분이잖아. 조현준 형이랑 김규영, 규영 형인데 규영은 아까 봤고 규영이 형이 난 누군지 궁금해서 사이트 들어봤단 말이야. 야, 여기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 상근 이사라고 해서 딱 세 명이 나와. 현준이 형, 현상이 형, 규영이 형. 최대 주주와의 관계하면 현준이 형은 본인이야. 그다음 현상이 형은 최대 주주와의 관계니까 특수관계. 규영이 형은 특수주주와의 관계, 아니 최대 주주와의 관계 없음. 아, 야, 이렇게 쓰면 어떻게 규영이 형 섭섭할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아는 사이일 거 아니야.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서운하겠네. 아, 진짜 서운하겠네. 이게 평균 연봉 얼마죠? 평균 연봉 세네요. 6,53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초봉도 굉장히 센 걸로 여기가 꽤 유명해요. 아, 그리고 여기 본사가, 야, 본사 위치가 죽이잖아. 공덕이죠. 공덕이 진짜 교통 진짜 좋잖아. 우리한테만 좋아. 채용공고. 개치. 계열사 이름이 다 써놓는 채용공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요즘에 다 이렇게 분리해서 뽑잖아. 공고도 약간 독립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채용공고가 진짜 힘들어. 첫 번째로는 난시들에게 힘들어. 이게 잘 안 보여. 두 번째로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난 아직도 이거 잘 모르겠어. PG가 있어, PG. PG가 뭘까요? 포르노 게임. PG의 효성 안에는 효성 기술원, 중공업 연구소, 안양공장, 직할이라고 있어. 직할이란 말이 있어. 옛날 직할시라고 있었잖아. 직할시. 아, 그 다음에 봐봐. 이 회사에 맨 마지막 번, 법인. 법인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 법인의 PG에는 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만든 사람도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 더 말할게. 봐봐. 뭐야? 셀 채용 기간 있잖아, 채용 기간. 이게 무슨 기준인 것 같아? 아, 음영 나온 거? 음영 나온 거. 이게 무슨 기준인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뭔데?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나 걸러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 봐봐. 효성 TNC까지는 이 진구별로 하나씩 했어. 근데 그 아래부터는 이 PG. PG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씩 걸러서 하나 놓은 거야. 봐봐. 그렇지. 공고를 나눠서 만든 거네. 이 담당자 둘이서 만들었나 봐. 야, 대박이다. 이거를 이 표를 둘이 나눠서 만드는 사람인 거 이런 줄 알았어. 야, 대박이네. 아무튼 이게 정말 신의 직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다 전문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잖아. 어려운 말 일부러 만들었을 거. 특히 의사들도 막 쓰잖아. 감기 이렇게 쓰는데 약간 어렵지. 목이 아프다 뭐 아니면 뭐 코털 삐져나오면 이런 걸 막 크게 쓰는 거고. 너 말이야 이 새끼야. 너. 아니 근데 이 공고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접수기간 어떻게 되죠? 자, 접수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22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2017년 작년 걸 그냥 복붙한 거야. 27일까지야. 27일 목요일까지가 지역 기간이야. 야, 그러면은 봐봐. 이 표를 두 명이서 만들었고 이것도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세 명이서 이걸 한 거야. 현준이 형, 이거 누가 만드는지 분명히 색출해서 분명히 문책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넣어주세요.
추적정보 캐치. 자, 자,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은 자신의 성장과정과 학창시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700자. 두 번째는 지원 직무 관련 자신이 갖춘 역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 열고 수강 과목, 교내외 활동, 남다른 지식이나 재능 등이라고 써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 지원 사업부 또는 직무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를 기술해 주십시오. 아, 깔끔해요, 깔끔해! 자, 그 다음 면접 후기를 기술해 보겠습니다. 자,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메일로 안내가 된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일괄적으로 메일로 안내가 된다. 면접을 진행하면서는 개인 PT, 토론 면접이 진행된다. 개인 PT 면접은 문제를 풀고 들어가며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1차 전공 면접. 전공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아는 데까지만 설명함. 괜찮게 하셨네요. 그리고 2차 인성 면접. 효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 해당 사업부 관련 전공 지식 필수. 그리고 인성 면접은 핵심 가치를 많이 물어보는 편이다. 본사 영업 직무는 전공보다는 그 직무 자체에서 쓰이는 지식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온다. 효성 핵심 가치와 본인은 어떤 것을 갖추었는가? 사실 이렇게 나오면 당황한단 말이야. 외우고 있던 거지만 원래 외우던 걸 말할 때가 갑자기 당황할 때가 있잖아. 첫 면접 때 내가 신세계 면접 때 떨면서 막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계속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을 딱 열고 내가 열자마자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면접실을 보니까 자 대기시간 동안 PT 면접 준비하고 조별로 올라가서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은 6명 정도 들어가서 준비시간 10여분 동안에 자료 보고 2, 30분 정도 자유롭게 토론. 토론은 3대1 면접 방에 들어가서 PT 발표 후 인성 면접 시작. 가운데 임원 양쪽에 실무진 앉아있는데 면접관 복불 보기 심한. 권위적인 면접관일 경우 질문에 대해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말을 중간에 툭툭 끊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등 그다지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함. 질문 같은 게 뭐 영업에 관해, 기타 자소 관련 질문, PT 발표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면접관마다 복불 보기 심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휴성 중공업 PG네 PU들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게 뭡니까? PG는 뭐고 PU는 뭐야 진짜로? 포르노그라피네 폭력 유지 기업 리뷰 캐치. 자, 그렇습니다. 추천 점수는 75점. 이 정도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안돼요. 자, 키워드를 보시면 야근, 섬유, 화학, 삼성? 파이버! 파이버도 섬유 아니야! 자, 3년차입니다. 추천하셨는데 커리어 개발 및 향후 이직 시에 도움이 된다. 이랜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야. 그러네. 이랜드에 대한 내용은 회식합시다 편을 참가하세요. 자, 그리고 이분 뭘 아시네. 4년차인데 추천하셨습니다. 위치가 좋다. 이 위치 진짜 좋습니다. 아니, 지지배사라 아깝겠지? 5년차입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지 않는다. 노력뿐이 없다! 아, 이걸 찾아냈습니다. 추천! 적당한 군대 문화. 또 정년이 보장된 기업들이 보수적인 데가 많아. 평균 연령이 높은. 그러니까 안 나가고 안 잘리는 거야. 내가 그런 데서 기인하는 어떤 군대 문화가 아닌가.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현직 입사 2년차입니다. 추천! 지원해라! 오, 아주 그냥 자신감 봐봐. 그 다음 평판은? 자, 그 다음 평판은 더 많은 전용직자 평판은 캐치사이트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내가 피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더 많은 평판은 캐치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뭐하냐 이 새끼. 설명 좀 해줘. 나한테 아버지 직업이 왜 궁금한가요? 엄마의 양념